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의 유골이었어. 아. 400구가 넘어? 430구? 어? 5.18 교도소 공격 북괴군 시체 439라는 설이 있음. 북괴군? 진실을 밝혀주세요. 북한군 유골은 아닌지요. 거기가 공동묘지도 큰 공동묘지지 적은 게 아니었었어. 그냥 자기 땅 없고 하면 그냥 그 공동묘지에다가 거기다 모셨는가 보더라고. 실제 공동묘지였어? 이렇게 많이? 아, 저렇게 다. 아, 무연. 이렇게 해서 다. 무연. 안치가 됐네. 93, 화장에서. 94 이렇게 돼 있네요. 뭐야? 이 닮았다고 밝혀낸 거예요? 두 사진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야. 광수 36번. 네.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라고 지목된 이 사진 속의 진짜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. 제일 속 시원한 방법. 그러면 이제 팩트체크가 되죠. 아이고, 이분이시구나. 아휴, 36호 최룡해.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, 운전면허증. 저는 저 이름은 양기남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살아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그래서 먼저 가신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5월을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그 친구들의 의지들이 겁나 강했었어요. 아, 사실 부끄러움은 저분이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뜬금없이 이분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? 저희들도 희망을 많이 가졌었죠. 거기 발굴되었을 때. 그런 유골 발굴됐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? 그렇죠. 본인들의 실종자. 혹시라도 실종 가족일까 봐. 강원도에도 찾아가고 어디 뭐 사방대로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실종된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.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못 찾은 그 행방불명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었더라도 더 이상 북한군 뭐 강주 침투설 그런 것은 좀 안 해줬으면 합니다.